Enjoy.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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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통방통 장신 만세! 만사해결 단신! 에게 물어봐! 원, 투, 쓰리, 포!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대한독립 만만세 중국 선열 및 민중영령에 대한 묵념이 잠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아주 훈훈하게 시작하네요. 예. 아니, 예. 난 처음에 모자 쓰고 그래가지고 찰리 채플린인가 했는데 그치요. 갑자기 오늘 지금 3.1절이래가지고 네가 왜 이러고 왔지? 생각해보니까 일본 순사 약간... 큰일 납니다. 그때 통일투사들 우리 선생님들도 이게 각자 개인의 이게 수염에 개성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올해로 3.1절이 103주년이 와. 네. 나라를 지키기 위한 독립운동가분들의 희생과 노력 항상 감사드리며 잊지 않고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동안 태극기 그리는 법, 다는 법 등등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보실 만한 그런 태극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죠? 오, 이거는 처음 보는 태극기 모양인데요? 자, 이 태극기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라고 합니다. 대니 태극기라는 건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니면은 약간 좀 외국인 이름 아니에요? 대니 태극기는 뭐예요? 고종 황제 때 대니라는 미국분이 정치 외교 고문이셨는데 그분이 조선이 주권 독립국임을 주장하면서 결국 청의 압력으로 파면당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됐대요. 그래서 그때 고종 황제께서 그 업적을 기리며 하사한 태극기라고. 대니 선생님 그럼 되게 고마우신 분이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예. 하여튼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알쓸신잡 여기 느낌도 좀 나고. 그렇죠. 방송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다 녹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정치, 네. 경제, 문화. 다 있죠. 뭐 가장 잘하는 건 이제 가정사죠. 네. 가정사. 가정사. 여러분 앞으로도 꾸준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예. 과연 오늘은. 어떤 고민을 갖고 찾아오셨을지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실제로 뵙니까? 그쵸. 압도적이네요. 이름이? 이정은. 이정은. 네. 저는 치과 의사고요. 쌍둥이 키우고 있어요. 몇 살이지? 네 살. 네 살. 너 몇 살이니? 저. 저 몇 살이더라? 마흔 하나인가? 둘 되겠, 말 둘?
나이 잊고 사는 게 좋지긴 하지. 네, 네. 잊은 지 오래돼가지고. 자, 뭐가 고민이? 사실 이게 한 20, 30년 동안 저를 계속 주변에 있는 고민인데 이제 좀 뭔가 종지부를 찍고 싶어가지고. 잘 안 내. 제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이제 패션 디자이너인데 20대 때는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뭐 안정적이니까. 그때는 막 과외를 막 10개씩 하면서 살아가지고 너무 그때로 다시 안 돌아가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가 30대 되면서 이제 일 시작하면서 바빴고 이제 조금 시간이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제 애들이 크니까 이제 에너지를 할당을 다른 곳으로 좀 하는 거에 대한 용기가 되게 이제 필요한 것 필요하지. 같아요. 어딘데 병원은 그러면 지금? 저요? 강남. 아, 강남에 있구나. 주 고객이? 주 고객이 뭐 집, 젠, 전. 아, 병원이 커? 네. 아, 크고. 거기 느낌. 원장은 아니고? 저요? 어. 맞아요. 주인이야? 그러니까 주께서? 아, 저희 병원의 원장님이 12명인데 이제 뭐 같이 파트너로 한 그런. 멋지시네. 그러면 디자이너의 꿈을 지금 이제 펼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거 아니야 지금. 이제 지금 제 삶에서 이제 시간을 어쨌든 뺏어야 되는데 거의 애들한테 쓰는 시간을 빼는 거 말고는 지금 그리고 아이들을 좀 힘들게 제가 얻어가지고 6년 만에 애가 생겨가지고 아이고 귀한 애들 키우는 것도 너무 좋긴 한데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막 50대가 돼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하고 싶은 거를 언젠가는 한번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할 수 있어요? 사실 치열하게 살다 보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 낳고 또 뭐 엄마로 살다 보면은 사실은 내가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네, 그리고 맞아요. 내가 보니까 뭐 그래도 살짝 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저거 달고 온 것도 그렇고 뭐 포인트도 주고. 저 포인트는 뭐가 이거 브랜드야? 뭐? 아니 이거 제가 그냥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아 모델. 아 본인이 아니고. 아 본인이 아니고. 아 이렇게. 어머. 아 이렇게. 아유 그거는 좀 너무. 평소에 아이 멋있진 것 같아 이런 모습은. 평소에 아이 멋있진 것 같아 이런 모습은. 이건 뭐야? 할로윈? 그거 코로나 전에 송년회. 이거 지금 이거 치에 이빨에 끼는 그 걔네들 그 표현한 거 아니야? 그거. 프라그. 어찌됐든 뭐 되게 평범하진 않아. 그러니까요. 어, 그래요? 색깔도 튀고 색깔 자체 성격이 그 관심을 좀 받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채색은 별로 안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 자체가 타고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간종의 그 피가 흐른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어, 네가? 디자인은 아니고 제가 처음 그 개원한 곳이 이제 동대문이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환자 좀 없을 때 옷을 떼가지고 팔아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기도 했고 만약에 이제 환자가 없는 시기가 너무 길어졌으면 쭉 했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아서 이제 중간에 그만두긴 했지만 이제 그런 작은 도전들은 해봤죠. 사실은 뭐 그게 고민이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아니 고민일 수 있지. 왜냐하면 이게 누가 봤을 때는 뭐 부족한 게 없어 보일 수도 있는 삶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자꾸 저도 뭔가 나를 위해서 한번 이거를 시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몇 번씩 드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취미 같으면 당장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당장 할 것 같은데
이게 오랫동안 생각했던 거니까 더 해도 될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계속 하고 싶은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거죠. 그런 고민을 네. 한다는 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건 뭔지 알아? 내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를 먼저 걱정해서 그래.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를 먼저 걱정해서 그래. 잘 될 거를 걱정하니까 지금 이런 생각이 하는 건데 잘 될 걸 걱정하지 마. 기본적으로 잘 안 될 가능성이 90한 99.9%야. 내가 취과를 하면서 디자이너 일도 하면서 아이도 보고 근데 이 시간이 과연 될까? 아, 저도 뭐 지금 당장 뭘 팔겠다 이런 거보다 저는 막 이렇게 거창한 디자이너 뭐 이런 거보다 이제 현실적으로 그 치과사들이 입는 옷이 이제 제일 많이 입는 게 가운이니까 그걸 하고 싶은데 가운부터? 왜냐면 옷들이 다 똑같잖아요. 거의 흰색에. 그래서 그것부터 하고 싶은데 그걸 시작하는 그 그러니까. 시기를 지금 당장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거를 마음을 먹고 자 그럼 내가 마음을 먹었어 오늘부터 마음 먹었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저녁 7시부터 뭐 12시까지는 디자인에 전념할 거야 그거 하지 말아라니 일단은 애들은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몇 시에 자? 10시? 10시에 자 10시에 자고 그럼 몇 시에 일어나? 6시? 6시? 그러면은 10시부터 그럼 내 시간이 주어진다. 10시부터 그럼 내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애들 재워놓고 그 뒤부터 그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잖아. 네. 그럼 내가 조금 잠을 뭐 한두 시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나한테 허락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해가지고 뭐 집에 본인만의 작업실을 하나 만들어. 어릴 때 스케치하는 것처럼. 작업실, 작업용, 디자인용 뭐 책상, 의자 뭐 이런 도구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최소한 뭐 한 두세 시간 앉아서 거기서 하나하나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이 걸려서 하나가 나오든 2주일이 걸려서 하나가 나오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주변의 평가도 받아보고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누구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우 별로예요. 그럼 또 다시 만들고 그래서 이러다가 일이 커지면 그때 가서 뭐가 돼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들이 그 경험이나 그것들이 바탕이 되면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할 때 그것들이 다 자산이 될 거다 이거야. 근데 지금부터 너무 뭐 내가 어떻게 미리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아니 그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좀 고민이 있고 뭔가 새로운 거에 관심 있다라고 하면 저희 남편은 하라 그래요. 저희 남편은 하라 그래요. 그거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면 되지 이렇게 남편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뭐 자꾸 한다 그러면 해. 아니 뭘 얘기를 해도 아니, 해라 그래. 집에 집을 나간다 그래도 가라 그러고. 그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어차피 크게 기대를 뭐 크게 기대를 뭐 그걸로 해서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오 해. 뭐 하고 싶으면 해. 그냥 하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지금 본인이 디자인한 가운 시안이 몇 개나 있어? 제가 이제 기성복을 커스터마이징을 한 가운들은 좀 있어요. 근데 시안 이런 거는 없지, 없어. 아직. 네. 그러면 일단은 본인의 병원에 본인이 먼저 입고 가서 주변 반응도 보고 환자들 반응도 보면서 선생님 이거 저도 이거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네. 가운계의 에르메스가 되는 거지. 그렇지 뭐. 가운계의 에르메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고급스러운 병원에서는 이 가운 정도는 리스 선생님의 가운을 입고 있어. 오! 이야! 뭐 그러면은 뭐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뭐. 예. 여기 나오는 점괘로 하라는 대로 해. 또 후회도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생기는데, 야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네. 또 한다면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남편분도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냥 대충 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애는만 잘 봐줘요. 구체적으로 남편. 어떻게 하지 말고 딱.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좀 성공하면 우리 보살옷도 한 번만 좀.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하고 가시려고요? 아. 안녕히 계세요. 사실은 제가 그 물어보살 보면은 이제 어떻게 얘기해 줄 때 좀 진심으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해결책 같은 걸 들은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크게 안 바뀌어도 뭔가 꿈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들은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무조건 응원할 것 같아서 제가 시작하면 일을 줄이고 집에 좀 일찍 들어와서 애 좀 보면 좋겠고 아이들은 일찍만 자죠. 현실적인 응원 감사합니다. 소독제 받으세요. 소독제 발라.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자, 이름? 윤요한입니다. 윤요한. 몇 살? 41입니다. 사회복지사 하고 있습니다. 아, 사회복지사. 그 느낌이었어. 복지 잘할 것 같이. 사회복지사 아니면 난 목사님, 뭐 전도사님이 이쪽으로나 생각했거든. 웃는 모습이 벌써. 자, 이름? 강서영이요. 같은 일 했을 것 같은데. 아, 네. 그치? 사회복지사? 아, 저 국제 구 단체에서 인사관리 업무하고 같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애기. 애기는 아니구나. 애기라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이름? 윤예서요. 윤. 예서. 예서는 몇 살? 1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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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아, 제가 의뢰했는데 수시로 아프다고 하는 남편 때문에 좀 속상해서 좀 왔습니다. 근데 체격은 그렇게 뭐 저기 뭐야 운동한 몸인데 저기 뭐야 몸이 아프고 이럴 체격은 아닌데. 아, 제가 느끼기에는 매일매일 증상이 달라요. 매일매일 증상이 달라요. 10년째 아프니까. 근데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그러면? 남편을 구호해 준 거야? 봉사하다 아. 만났겠지 뭐. 저희가 서로 온라인으로 예. 온라인? 네, 온라인에서 이제 채팅하면서 처음에 만나 가지고요. 어디 아, 어떤 온라인? 그 약간 크리스천 네. 커플 매칭 그런 크리스천 네. 커플 매칭. 크리스찬 커플 매칭이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커플 매칭이 다양하게 있는 건 알았는데 크리스찬 커플 매칭이 또 있어?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픽하고 한 달 반 동안 채팅으로만 해서 사람 검증하고 신원이 좀 확실하고 저랑 좀 상향이 맞아서 그 뒤에 이제 만남을 가졌죠. 사람은 검증을 했는데 이제 몸을 검증을 못했습니다. 아,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처음에는 되게 건장하고 훌륭했거든요. 근육질에 그때는? 네, 되게 튼튼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몸이 좋았는데 그 순간만 벌크업하고 간 거야? 결혼하기 전에 한 5, 6년 막 웨이터 막 열심히 하고 막 한참 그렇게 하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운동을 못했거든요. 네, 직장 생활 조금 하다가 이제 만난 거라. 제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멀쩡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신경성, 과민성, 막 스트레스성 이런 것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소심 질병은 소심하지 많이 소심하지. 네 맞아요. 내성적이고 네. 누가 봐도 소심한 얼굴이야. 설마 A형은 아니지? A형이 아니 너무 소심할 것 같은 네. 관상인데 싫은 소리 잘 못하고 저녁에 이제 만나서 밥을 먹으면 저 혼자 먹고 있고 여기는 속이 아파서 오늘 못 먹을 것 같다고 그러고 앞에서 휴대용 수제 부침으로 막 요 앞에 따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정확하게 뭐가 아프다는 거야? 뭐 신경성 위염 이런 거지? 아니요 수시로 매일매일 증상이 달라지고
월요일은 두통. 두통. 화요일은 근육통. 수요일은 배탈. 배탈. 뭐 어지럼증. 몸살. 피부 알레르기. 허리. 토요일 날은 항상 만성 피로. 토요일 날은 만성 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운동 안 해? 할 시간이 없지. 해보려고 해도 이게 연속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육아 휴직 중이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니네 애기는 우리 저 예서 하나요? 예서 하나? 여기 한 명이랑 집에 세 명 있습니다. 집에 세 명 있습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네 명. 가만있어 봐. 몇 살이야? 11살 그 다음에? 8살. 8. 7살. 7. 4살. 4살. 그... 야... 뭐 나는 굉장히 뭐 아주 빌빌 집에서 골골 하는 줄 알았는데 요한이 건강하네. 안전 건강한데? 아내가 봤을 때 남편이 뭐 아파야겠다 애교 같잖아, 그치? 귀엽지 않아? 안 귀여워서요. 아, 안 귀여워서 나온 거거든요. 진심으로 자꾸 짜증 내는구나, 아프다고. 아니, 여긴 짜증을 이제 못 내요. 제가 하도 반응이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계속 아프다가 아프다 이 소리만 하는 거야? 안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네. 와이프는 아픈 적 없어? 한 몇 년에 한 번씩 정도 아파요. 여긴 튼튼한 스타일이네.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해서. 예서가 볼 때는 아빠가 좀 많이 아파 보여요? 네, 어깨 같은. 어깨? 네. 어깨가 왜 아파? 이게 뭐 하는데 어깨가 아파? 네,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많다 보니까. 아, 애들 뭐. 많이 안아주고. 지금 애들이 이렇게 막 20kg씩 넘어가니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신경성, 과민성, 자녀가 많다 보니까 20kg씩 넘어가니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얘가 지금 뭐 어디 아프다고 핑계대는 일들이 애들 양육 때문에 애들 보는데 얘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얘가 자꾸 와이프한테 나 아프다고 자꾸 핑계대고 이러네. 너 어디 몸속에 어디 크게 탈난 데는 없지 지금? 뭐 약을 복용한다거나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야? 네, 뭐 특별한 약은 없고요. 괜찮네. 괜찮아. 얘는 얘 꾀병이야. 얘 꾀병이야. 근데 지금 맨날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가서 한 20분씩. 그 20분이 휴식이야, 자기한테는. 그럼. 세영아, 미안한데 우리도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씩 배탈이 나. 너 가끔 배 아플 때도 나지. 배 아플 때도 있고 설사할 때도 있고 다 아파, 사람들은. 그리고 니네 이제 40대잖아. 예. 40대면 다 아파. 여기 40대 사람들 다 아프죠? 아파. 안 아픈 데가 없어. 다 아파. 갑자기 머리가 아팠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울 때도 있고 그 다음날은 또 배가 좀 아픈 것 같고 또 그 다음날은 허리가 아프고 그 다음날은 무릎이 아프고 그 다음날은 너무 피곤하고 똑같아. 가 됐어. 가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가. 난 큰 지병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뭐 큰일이 있는 줄 알고 뭐 자꾸 아프다 그래가지고. 근데 애 표정이 그렇게 크게 아픈 표정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니네 큰 문제가 없어. 네가 좀 더 육아에 지쳤단 이런 얘기야. 얘 얘기는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있으니 나를 알아봐 달라. 그리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나한테 돈도 좀 주고 뭐 이런 얘기야. 얘 얘기는. 네. 얘 증상이나 이런 거는 넌 그 진짜 심각하면 얘가 병원을 가지 왜 여기로 와 있냐. 그러니까. 그지? 아프면 의사한테 가야지. 근데 기본적으로 아플 수도 있어. 왜냐하면 힘들다고. 힘들어, 육아가. 애 내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물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저거 애도 안 키워봐서 저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 얘기는 생각을 좀 바꿔라라는 얘기야. 생각을. 그거를 힘들어, 그냥 짜증나고 힘들어. 이 생각으로 키우면 그러면 어쨌든 이래도 키워야 되고 저래도 키워야 되는데 이왕이면 내가 이렇게 커가는 걸 내가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키우면 앞으로 그치, 그치, 그치. 어디 어깨고 뭐고 자꾸 아픈 데가 좀 덜할 거야.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아빠가 맨날 나 여기 아파 어디가 아파 어디 이거 애들이 볼 때 별로 안 좋다고.
우리 애들이 어릴 때 기억하면 아 우리 아빠 뭐 어디가 맨날 아팠다. 애들 기억엔 그렇게 남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거면 니들만 있을 때 밤에 몰래 살짝 하고 아내한테도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자주 하면 양치기 소년밖에 안 돼. 진짜로 어디가 안 좋을 때 한 번만. 그래. 그리고 이제 요한아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가 많잖아. 사랑하는 아내한테 스킨십 자주 해줘. 진짜로 뽀뽀도 자주 해주고. 아니, 스킨십 자주 하다 또. 아니 아니 아니니까. 다섯째 나오고. 아, 훌륭한 분입니다. 자녀를 4명씩이나. 그래, 어. 애국자야. 저출산 시대. 어. 이 정도면 완전 애국자야, 진짜. 나라에서 진짜 4명은. 이거. 하여튼 뭐 지금 막 어깨도 많이 결리고 한다고 하니까 이 방송 보시고 계신 그 각종 어깨 풀고 뭐 안마 의자 업체에서 지원해 줄 생각 있으면 저희한테 좀 보내주세요. 왜?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이거 한마디 해주면 이제 평생 남는 거라서 아빠한테 이 자리에서 꼭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빨래 개기는 안 하고 싶은데 빨래 개기는 하지만 갖다 놓는 건 아빠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빨래 개기를 집안일 집안일을 자꾸 시키는구나. 방학 때라. 예서야 너도 조금 네가 이제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 게 너 동생 3명 있잖아. 그냥 아빠도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그 정도 뭐 너무 심한 거 시키지 말고 애한테. 그리고 예서 그래. 뭐 잃어버린 말 없어? 아빠한테 해주고 싶은 말 중에? 아빠 사랑해요? 그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아 갑자기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물어봤는데 가고 싶은 데가 아빠가 외출 자주 안 데려다 가고 싶은데 얘기해 봐봐. 어. 한 번이라도 스키장. 아 스키장. 아, 스키장. 주말에 엄마가 보든 아빠가 보든 해주고 예선만 따로 한번 스키장에 가서 눈도 보고 체험 한번 시켜주면 돼. 그걸 아빠가 해주면 좋지. 그렇지. 엄마가 하루는 1박 2일로 갔다 와. 그래도 아빠 많이 사랑하지요? 아빠 사랑해요 한번 해줘요. 사랑해요. 많이 사랑하진 않나 보다. 예서가 이 정도로 얘기한 거 보면 진짜 이거는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거니까 예서가 뽑아봐. 짜자잔. 와. 야 스키장 가나 보다 진짜로. 썼네 이거 헬멧하고. 그래, 헬멧 썼네. 여기가 스키장 그 내려오는 데야. 내려오는 데야 여기가. 이제 가겠다. 스키장 가겠다 아빠랑 같이. 그래. 즐거운 시간 보내요. 그래. 우리 가족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그래. 감사합니다. 잘 가. 예서 잘 가. 안녕. 그래. 저 개인적인 좀 약간 고충 뭐 이런 거를 알아주시고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도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같이 변화하고 노력하면서 더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습니다. 올해 안에 한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약속. 자기야. 응. 이번 기회로 자기한테 엄살 아니도 엄살을 계속 부리는 거를 좀 줄이도록 노력할게. 자기 아플 때 내가 너무 공감을 안 해주고 약간 못 본 척 한 것도 좀 미안하고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물 새지 않게 조심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마뱀 키우나 보다 우리 아들이.
얘는 도마뱀이야? 맞지. 아, 우리 또 저기가 왔네. 얘는 이건 뭐야? 물자라요. 어? 물자라. 나 이거 한번 봐도 될까? 물자라? 물자라? 네. 조그만 자란가 보다. 네. 아닌데 이건 벌레인데? 네, 물자라. 물자라는 뭐 그런 거. 물방개 같은 거니? 네. 어. 네. 오, 야, 특이하다. 자, 소개 한번. 이름? 이름? 홍서진이요. 홍서진. 몇 살이에요? 11살. 11살. 엄마? 박지연. 박지연. 야, 우리 와이프랑 이름이 똑같으시네. 네. 몇 살? 36. 8. 아,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긴장해서 그럴 수 있어요. 몇 년생인데? 85년생이요. 85년생이면 38, 8. 올해 8이죠. 아. 그래, 무슨 일로 왔어? 고민이 누구 고민일까? 우리 서진이 고민? 엄마 고민? 어떤 고민이에요, 엄마? 아, 우리 서진이가 이렇게 곤충이랑 파충류나 뭐 생물, 생명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쪽을 지지해주고 싶은데, 근데 이제 본인의 욕심이 계속 점점 많아지니까 관리가 혼자서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타협점을 좀 찾고 싶은. 얘는 어떤 종류가 뭐야? 크레스티드 개코. 어? 크레스티드 개코. 크레스티드 개코. 크레스티드 개코. 네. 오, 개코. 얘는 서식지가 어디? 얘는 동남아 가면 가끔 호텔에서 나오는데, 그지? 아니, 걔는 하우스 개코. 아, 걔는 하우스 개코야? 네. 나도 개코 아는데, 래퍼. 이런 것도 다 분양받는 거 아니야, 이게? 네. 얼마에 분양받았어? 산타 할아버지 선물. 산타 할아버지 선물이야? 아직 산타는... 아, 산타가 있다고 믿는 거지. 아, 그래.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좋아. 얘 이름 있니? 네. 뭐야? 초코. 초코? 네. 귀엽다. 윗모습은 꼭 개구리 같다. 근데 이쁘게 생겼다. 나 여기 한번 이렇게 놔볼까? 아이고. 어휴. 귀엽다. 느낌이, 야, 니가 어디에서. 자슴 먹나? 느낌이, 앉은 것 같지가 않고, 그냥 살짝 무슨 차가운, 뭐가 이렇게 살짝 단 것 같은 느낌. 네. 그지? 얘 눈이 아주 초롱초롱해지네. 야. 도마뱀 얘기하니까, 그지? 근데 이 도마뱀의 특성은 뭐야? 점프를 뛰고 벽을 타요. 아, 벽을 타고? 네. 뭐, 목이 타진 않고? 네? 아니. 야, 씨알도 안 맥혀, 얘한테. 초코는 뭐 먹어? 슈퍼푸드. 초코추스? 슈퍼푸드. 슈퍼마켓에서 뭐 먹는 거야? 웃네. 드디어 처음으로 웃었어. 초코추스 먹는 거 아니지 않았어? 뭐. 슈퍼푸드. 슈퍼푸드 뭐. 저녁 먹이가 있어. 이건 뭐야, 얘는? 사마귀. 아니, 얘는 얘가 뭐... 이거 잡은 거지, 사마귀는? 잡아서 부화서. 알집을 채취해가지고 알집에서 사마귀가 부화했는데 부화를 시켰다고? 서진이가? 네. 그러면은 지금 집에서 관리하는 이 파충류나 곤충이 뭐 있어요? 뭐 있어? 물자라랑 사마귀랑 미러미랑 도마뱀 두 마리랑 물고기랑 사슴벌레 애벌레랑 사마귀 알지? 사슴벌레는 산 거지? 사슴벌레 애벌레는 부화. 아, 부화? 아. 알에서. 네가 그 알을 채취한 거야? 알을... 산 거야? 아니, 맨 처음에 사슴벌레인 야생에서 잡아가지고 꽃게가 알이 나면 그 알이 애벌레로 부화한 거야. 한국에
파브르가 어? 그치. 와. 근데 이제 그게 이런 거를 이번에 겨울에 잡아왔거든요. 며칠 전에. 근데 물자란데 이걸 어떻게 잡아왔냐면은 얼음을 깨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잡아오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죠. 위험한 거예요. 이제 아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요, 이제 얘네들끼리 네,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그건 위험하지. 니들끼리 있었을 때는 그거는 저기 뭐야 빙판 위를 깨가지고 그 안에 돌로 깨가지고 그 안에 손에 담가서 잡았어요. 거기 강이 얼은 거를? 아니, 하천. 하천. 어? 하천. 하천이 얼은 거를? 네. 이야. 아니, 근데 밖에 나가서 얼음 깨고 위험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 아저씨가 부모래도 난 그 걱정돼서 나는 걱정 너무 많이 될 것 같은데, 서진아? 그거는 좀 위험하지. 그거는 지켜줘야지. 엄마, 아빠 걱정하면 어떡하라고. 뭐, 다른 생물이라면 안 하는데, 이런 건 수성곤충 쪽은 귀해가지고. 뭐가 귀해? 수소곤충 중에서 얘는 좀 귀해서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귀한 거면은 거기 그냥 살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거기 지역에는 많아요. 많아? 그래서 한 마리 정도는? 야 똑똑하네. 근데 이제 여름에 진짜 다 잡아갔다 놓는구나. 여름에 저 진짜 너무 진짜로 그게 진짜 고민인데 여름에 맨날 양손을 무겁게 사마귀에다가 딱정벌레에다가 무슨 희귀한 곤충들은 진짜 다 잡아와가지고 근데 제가 못 잡아오게 한번 했더니 이제 혼자서 몰래 책상 서랍에 숨겨놓고 막 그다음에 이제 이사 오면서 절대 키우지 말자 했더니 본인도 이제 알겠다 해가지고 그때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다 방생해 참나무 숲에 다 방생해주면서 이제 우리 진짜 보호 관찰만 하자 얘네도 자연에서 사는 게 분명히 더 좋을 그치, 거야 그치,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며칠 안 돼서 뭔가 방에 들어가 있으면 새로운 사마귀가 갑자기 나와 오케이, 있고 오케이. 근데 사마귀도 막 진짜 이만한 거씩 막 잡아오거든요. 사마귀는 왜 잡아와? 단란권 배우려고? 그 사마귀는 그거는 너무 흔한데 무술에 관심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치? 에이 귀엽네.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엄청 식구가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뭐 새롭게 잡아오는 거 있잖아. 그걸 일단 거기다 보관을 해. 그래서 네가 한 3-4일 보면 이제 흥미가 좀 떨어지면 네가 또 다른 것도 잡아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제 풀어주고 따로 잡아오는 거 다시 고통에 놓고 또 한 3-4일 보고.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가 걔 한 번 잡은 관심은 계속되어 가가지고 한 번 잡은 관심이 계속 되면은 안 떨어져. 근데 얘는 말을 누구한테 배운 거야? 왜냐면 좀 전에 나 되게 놀란 게 약간 사람 설득할 때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먼저 그 얘기 하잖아.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나는 제가 관심을 한 번 두면 끝까지 둡니다. 오. 내가 볼 때는 우리 서진이가 아주 똑똑하고 본인이 지금 뭘 하고 싶은지도 명확하고 사실 뭐 지금 우리도 모르는 얘기들을 막 하잖아. 그러니까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사실 이거 부모가 말릴 일이 아니라 나는 지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전 지지해주고 싶은데 저는 곤충을 좀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코라고 또 저기 도마뱀이 한 마리 더 있는데 걔는 그 밀웜을 먹고요. 그다음에 귀뚜라미를 먹어요. 근데 그 관리를 잘 못하니까 탈출을 해요. 귀뚜라미가 제가 화장실 문 열면 갑자기 귀뚜라미가 소리가 막 나와. 이제 그런 그다음에 이제 그 소파 밑에 우연히 리모컨 잡으려고 하면 거기 밀웜이 떨어져 있고 이런 게 저는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맨날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제발 떨어진 거 있으면은 주워서 자리에 놓던가. 그래 서진아 그 정도는 네가 해줘야 돼. 엄마는 무서워하는데도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엄마는 다 해주는데 막 걔네들 도망다니게 하고 그러는 거는 서진이가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걔네들이 뚜껑을 직접 물어뜯거나 아니면 저가 그 직접 탈출을 한 거. 걔네들이 탈출하는 게 낫겠어? 엄마가 집에서 나가는 게 나아? 둘 중에 뭐 선택할 거야? 뭘 선택할래? 엄마가 나가는 거랑 걔네가 나가는 거랑. 고민하는데?
고야 엄마. 야, 엄마 기분 나쁘겠다. 아니 근데 진짜 실제로 제가 울면서 집 나간다고 엄마, 했었어요. 제가 이 정도로 고민하는 거는 너 대답 끝까지 안 해? 엄마가 탈출, 엄마가 나가는 게 나, 걔들이 나가는 게 나.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아. 와, 이거 완전 지인이네. 싫은 거야. 모르겠대. 아. 얘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 나가는 건 싫지만 그렇다고 걔들이 나가는 것도 싫은 거야. 아. 어?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얘는 우리나라 곤충계를 이끌어갈 꿈나무야. 그래서 얘가 내가 볼 때 오늘 얘랑 대화를 나눠보니까 내가 최근에 본 애 중에 가장 진중한 아이야. 얘는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애 같아. 약간 느낌이. 물론 뭐 집이 지저분해지고 뭐 싫겠지. 그래도 그 가구 배열이나 이런 거를 좀 새롭게 해가지고 아예 얘가 좀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게 서진이를 한번 믿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나는 어. 그래도 엄마 아빠 말은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 거 서진 알았지? 네. 서진이 사랑해주고 키워주시는 부모님인데 그지? 엄마 안 돼요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고집 부리고 위험한 데 가고 어렵게 뭐 네가 채취할 일이 있으면 그건 아빠나 엄마랑 같이 가는 거. 그것만 네가 약속을 해주면은 내가 볼 때 나머지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좋아, 뭐 한번 뽑아. 앞으로 우리 서진이의 미래를 알려주는 거니까. 꼭 전개를 아들이 뽑고 싶다. 서진이 일로와. 뽑아. 자, 서진이 일로와. 뽑아. 자, 우리 서진이. 계속 무표정으로 있다가 지가 좋아하는 얘기나 이런 게 나오면 살짝 웃어, 살짝 서진이. 웃어. 어, 딱 집어서 빼, 어느 거든. 이 점괘대로 해야 돼. 자, 짠! 이거 봐봐. 와, 이게 서진이야. 이게 엄마고. 네가 엄마한테 뭘 사달라 했더니 엄마가 놀란 거야. 엄마가 놀란 거야. 엄마 놀라지 않게 해주라는 엄마, 얘기야. 엄마 어. 말 잘 들으라는 얘기야, 알았지? 알았지? 아, 그래. 파이팅! 나중에 빨리. 훌륭한 곤충 전문가가 되세요. 그래요. 잘 가. 안녕.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보다 진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좀 어느 정도 타협은 각자 좀 집에 가서 좀 개인적으로 좀 봐야겠다. 탈출은 조금 안 하게 좀 관리를. 키우게만 해준다면 탈출은 안 할게 노력하겠다. 더 이상의 개체도 늘리지 않겠다. 그거는 재미있는 조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진이 잘 지지해주고 믿고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름? 조재훈입니다. 31살입니다. 뭐해? 저는 이제 건축에 일하고 있습니다. 건축? 예. 저는 조은희요. 25살이요. 뭐해? 주부예요. 부부야, 니네? 네. 오, 남매인가 싶어서. 그래, 뭐가 고민이야? 옛날에 좀 크게 좀 와이프 때 좀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덩어리 좀 풀어주고 싶어서 제가 사안을 신청했거든요. 임신했었을 때 좀 많이 싸웠어서 트러블도 많았고 좀 안 좋은 기억도 많았어서 근데 그걸로 자꾸 악순환이 생겨서 싸우다 보니까 어떤 트러블이 많았지 임신했을 때?
제가 임신 거의 막달 때쯤에 이제 남편이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밤에 늦게 퇴근하는 그런 일을 구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막달인 몸으로 이제 남편 피곤할까 봐 밥도 해주고 뭐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은 갔다 오면 잠자리 요구부터 하는 거예요. 잠자리 요구부터 하는 거예요. 임신 막달에? 네, 거의 한 8개월, 9개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자버리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아, 준비 다 해주고 밥도 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일어나라 얘기 좀 하면 아, 피곤하다, 좀 가라. 아, 나는 피곤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애를 이제 두 번이나 유산을 했어요, 와이프가. 근데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막 힘들게 가진 애거든요. 저는 이제 애를 가졌으니까 직장도 가진 얼마 안 됐고 돈도 없었다니까 난 와이프도 안 보이고 애도 안 보여서 돈 좀 일단 벌어야 되겠다 생각만 있었으니까 와이프는 옆에만 있어달라 하고 나는 돈 벌어야 된다 이 생각이 없었으니까 많이 싸웠죠. 그런데 잠자리랑 그 얘기랑 다른 얘기지. 잠자리를 왜 요구를 해 갑자기 갔다 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참다가 이제 터져서 이제 제가 집에서 칼을 들고 나갔어요. 너무 화가 나고 나 좀 봐달라 이 식으로 칼을 들고 나갔는데 칼 들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밥 해주고 어떻게 되면 와이프가 제가 직장 간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네가 얘기해봐. 밥을 해주고 똑같이 그냥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같이 먹고 남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그러고 밥을 먹고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잘 때 되니까 잠자리 요구를 하고 이제 참다가 너무 서러워서 우니까 왜 우냐. 뭘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우냐. 그럼 얘기 좀 하자 이러니까 피곤하다. 난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아니 근데 그때 몇 년 전이야? 거의 한 18년도예요. 18년도. 어휴. 그럼 니네 언제 처음 결혼한 거야? 제가 20살이고 남편이 26대 처음 만나서 동거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기 때 결혼했네, 거의. 너는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얘를 만난 거야? 맞아요. 뭐, 왜,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왜 그런 거야? 왜 그랬어? 어디서 만났는데, 니네? 저는 이제 거제도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와이프는 옥천에서인데 이제 아는 동생이 있었어요. 소개시켜주겠다, 와이프를. 근데 저는 솔직히 옛날에 좀 한마디로 꽃뱀 같은 여자를 많이 만났어요. 근데 와이프가 너무 마음이 착하더라고요. 만나보니까. 그러다가 만나다가 장거리는 너무 힘드니까 다 때려치우고 올라왔거든요. 와이프도 이제 그나마 살자. 그러다가 이제 계속 여기까지 왔죠. 근데 그때 20살에 얘랑 동거한다라고 집에 얘기했을 거 아니야? 네, 얘기했죠. 엄마 뭐래? 엄마가 좀 반대를 하셨죠. 괜찮겠냐고. 그러다가 아기가 생기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좀 네가 좋으면 어쩔 수 있냐. 그렇지, 방법이 없어, 그거는. 아, 진짜 괜찮겠냐. 그때 엄마 말 안 들었지, 엄마. 네, 안 들. 그 정도도 안 듣고 그냥. 귀 닫았죠. 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지. 네, 지금 어때? 엄마 말 안 들은 후회가 조금 될 때가 많아요. 후회가 좀 되지. 네. 그지? 거 봐, 왜냐면 그 어린 나이에 뭐 아무것도 모를 때 고등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소개팅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그다음부터 좋다고 좋은 거를 하고 애를 뭐 유산을 두 번 하고 근데 또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밥 차려오라고 그러고 잠이나 자자고 그러고 그럼 얘가 당연히 그 트라우마가 생기지. 생겨 진짜. 아니 근데 유산은 어떻게 됐어? 근데 그 두 번이나 어떻게? 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자연유산 그냥 다 됐어요.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 아니 저는 그때 진짜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방값도 많이 썼고. 아니 내가 집안 사정 어려운 거 알, 야 어려운 거 알겠는데 네. 그거랑 이거랑 다른 얘기지. 어찌 됐던 유산은 총 네 번을 했다고? 네. 첫째를 낳고 제가 둘째를 자궁에 임신으로 두 번을 보냈거든요. 아 스트레스가 진짜 많은 거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한테 막달에 네가 살아? 야 씨. 네가. 아. 그래서 제가 그 덩어리를 풀어주고 싶어 제가. 그래, 뭘 풀어 이제 와서 다 잘못했지. 다 잘못했지. 그리고 얘가 여기 와서 왜 풀어 그걸? 네가 잘못한 걸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우리 뭘 여기 와서 풀어주고 싶어서 여기로 와.
보통은 되게 조심하고 조심하게 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가 다 하고 이러는데 넌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고 넌 뭔데? 넌 정체가 뭐야? 거기다가 뭐 유산을 두 번 한 어린 아내가 지금 막달이야. 그러면 그래. 네가 아무리 힘들어 죽겠어도 밥 차려 먹고 치우고 다 네가 해야지. 그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잠자리만 요구한. 얘기 들어보면은 은희 입장에서 힘들지. 아니 서럽지. 형 만삭인데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밥 다 해놓고 기다리는데 들어와가지고 밥 먹고 잠자리 요구하고 됐다 난 피곤하다 이러고 자고. 야 그게 뭐야. 그거는 너의 씨 큰일 날 행동이야. 아 근데 지금도 조금 힘들게 하는 게 좀 있거든요. 다음을 털어. 싸울 때마다 집을 나가요. 싸울 때마다 집을 나가요. 집을 왜 나가 네가? 이게 말이 안 통하면은 저는 이제 담그레프로 나가다가 뭐 하죠 시키고 들어오고. 아 그러면 아예 나가는 게 아니라 외박하고 오는 게 아니라. 아니요 외박을 하고 와요. 아니요 외박을 하고 와요. 아예. 아버지 나 저는 나가보면 이제 열번 나가거든요. 자고 너 어디 가서 자고 와? 모텔이나 그런 데 자고 들어오고. 아예 외박을 하고 온다. 아이고 얘라 이씨 어떻게든 사랑하는 아내 달래주고 욕받이가 돼주고 그래야지. 너 지금 돈은 잘 벌어? 열심히 벌고 있지? 한 달에 300 정도 열심히 저 열심히 해. 그거 돈 네가 다 관리하니? 아니 저는 옛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 알바도 다 맡기고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돈 어디서 썼냐? 돈 어디서 썼냐? 왜 썼냐? 내역서, 가계부 이런 거 다 요구하고 제가 막달 때 가계부도 썼거든요. 그럼 네가 관리해. 왜 스트레스 줄 거면. 얘가 허투루 무슨 뭐 얘가 무슨 사치를 뭐 돈을 한 3천씩 벌어주면서 돈 어디다 썼냐라고 물어보면 답이나 네 맞아요. 뭘 어디다 써 어디다 써. 니네 먹고 자고 저기 뭐야 살림하는데 썼겠지. 그런 거 쓸데가리 없는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면 아내가 그런 재미도 있어야 돼. 남편이 벌어온 돈 관리하면서. 얘는 그것도 없이 어떻게 재미가 사니? 하나도 없잖아. 야 너야 그냥 일하러 나간다면서 밖에서 사람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가끔 소주라도 한 잔 먹으면 넌 스트레스가 해소돼. 아내를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어. 얘 집에서 아무것도 없다니까. 너 하나만 그냥 바라기야. 그럼 오빠한테 좀 스트레스도 풀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너는 그게 이기라고들한테 짜증내. 자자. 엘씨 이러고 자고 자자. 이기라고들한테 짜증내. 자자. 엘씨 이러고 자고 자자. 여기 앉아. 씨 밖에 나서 자고 올래. 야 그거 안 돼 재훈아. 근데 중요한 게 본인이 느껴서 여기 온 건 너무 잘했어. 네, 반성하는 너무 차원에서. 미안해갖고 한번. 너 은희 아직도 많이 사랑하니? 네 많이 사랑하죠. 근데 표현을 잘 못해요. 진짜 사랑해? 진짜 많이 사랑해. 그럼 좀 잘해줘. 얘 얼마나 이게 안 됐니? 너 하나만 보고 말이야. 지금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뭐 유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친구들은 뭐 학교도 가고 직장도 다니면서 뭐 이럴 거 하는데 나는 그냥 맨날 집에서 이 남자만 기다리고 어? 그랬으면 보통 애들은 됐다라고 그러고 그냥 어? 도망이라도 갈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았을 텐데도 5년 가까이를 얘 옆에 그냥 이렇게 계속 같이 살아왔다라는 걸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지금도 많이 노력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 얘기해봐. 풀어주려고 많이 아니가 뭐 어떻게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놀러서 대응기고 그러거든요. 너 네가 봤을 땐 얘가 뭐 요즘 잘해? 요즘은 제가 밥을 하면 이제 뒷정리도 하고 또 이제 주말마다 이제 애기 데리고 나가주고 애기 몇 살이야? 네 살이요. 딸이야 아들이야? 딸이에요. 아유 이쁘다. 그러고 애기랑 이제 갔다 오면 놀아주고 그래요. 네?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은 너한테 잘하는 거 같아? 네가 봤을 때? 아유 옛날보다는 그때보다는 조금 지금이 나아서 조금 낫대잖아. 안 돼. 더 낮아야 돼, 재훈아. 너 진짜 정신 차려, 너. 너 그리고 너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제부터.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 네가 소개팅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를 동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아직도 너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아 이런 사람을 네가 가슴 아프게 하면 너 그거 진짜 나쁜 놈이야. 알아? 네. 너 그리고 유산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애가 낳고 싶겠냐고 그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그런데도
사랑하는 아이를 지금 낳아서 4살까지 됐잖아. 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아내한테 해줘도. 그리고 이제 딸이 이 다음에 커서 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이 얘기는 듣고 들어야지. 아니요. 들어야지. 아니요. 아니, 그런 얘기는 들어야지. 근데 이거 봐봐, 너도 아니잖아. 네. 그런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자는 거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네가 큰 돈이 생기거나 어떤 행운이 오길 바라지. 네. 그지? 네. 그러려면 네 와이프랑 애기한테 잘해야 돼. 그게 없는 사람이 야, 와이프한테도 막 하고 애기한테도 뭐 잘 안 해주고 이러고 뭐 집은 맨날 그냥 개판이고 막 그냥 싸우고 이런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거다? 절대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 네. 가정이 화목해야 나가서 일도 잘 되고 돈도 벌고 뭐가 돼.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은희도 아내한테 상처 준 거에 대한 네. 것들을 네. 이렇게 반성하고 이제 새롭게 변하려고 이 자리까지 왔잖아, 네. 그지? 네. 그런 부분도 남편도 인정해주고 네. 이렇게 예쁜 사랑했으면 좋겠어. 네. 둘이 손잡아. 둘이 손잡고 네. 양손 이렇게 잡고 앞으로 근데 이게 쑥스러운데 다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각오를 한번 밝혀봐. 보고 눈 보고. 아니 제가 이름 진짜 못하니. 해라고. 그러면 못하는 게 어딨어 어디가. 해. 아니 형 처음이야 근데 형.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좀 싸워도 좀 내가 사과 많이 할게. 얼굴 보는데. 많이 무뚝뚝 하지 마. 좀 사랑한다 말 많이 해줄게. 사랑한다. 응. 나도 사랑해. 그래, 아, 그래. 좋아. 자 이거 네가 변해야 되니까 네가 뽑아. 자 보자. 아우 이거 봐라. 왜? 아우 이거 봐라. 왜? 이불킥 하는 거야, 네 하는 행동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그때 왜 도대체 그렇게 그랬을까 하고 이불킥 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후회하면서 잠 못 자는 거야. 알았지? 지금 잘 하자고, 알았지? 지금부터 잘 해줘.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 행복해. 네. 그래. 감사합니다. 잘 가. 그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차피 재벌을 했을 때부터 저는 마음을 각오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죽을 때까지 방송하고 살 것 같아요. 저는 표현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무뚝뚝한 게 옛날에 없었던 건데 저도 이제 그런 거 많이 노력해볼 것 같아요. 말투나 그래도 변하려는 노력이 더 보이니까 앞으로는 좀 기대해볼 만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많이 듣고 갑니다. 속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